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장 정준화라고 합니다. 예, 그 세부적인 사업에 앞서서 내년도 전체 문예기금 공모 사업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그리고 공인예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장르 포괄하는 창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4년도 문예지원 공모사업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병국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2월과 3월에 거쳐서 분야별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구조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이제 그 공모안에 초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공모안이 올라가 있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안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되는 의견, 그리고 저희가 각 사업별, 장르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의견 수렴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공청회 두 번째 날인데, 이번 주까지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나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공청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2주 동안 안을 수정해서 9월 22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럼 9월 25일에 저희 극장에서 설명회와 함께 내년 공모사업에 대한 안이 공고가 나가는 일정입니다. 말씀드렸던 2월과 3월의 현장 업무 보고에서 참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의견들, 장르마다 다른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로 취약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라는 게 문예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요구이실 텐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사업구조가 복잡해서 지원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고, 올해 지원 선정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지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가 없고, 각 사업마다 이제 목표하고 있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작하시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어떻게든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술 현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의 니즈도 있습니다. 기존의 문예지원 사업이 봤던 가장 큰 지적은 단연도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이다. 이제 그렇다 보니 지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훌륭한 현장의 창작물들이 있는데, 그게 매년 매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게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 우수한 창작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성과를 견인하고 축적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 니즈가 저희가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개편 방향입니다. 첫 번째, 사업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수용의 폭은 확대. 기존의 사업이 되게 복잡하다고 다종다기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 기준,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 기준 저희의 공모 사업 개수는 총 4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년도 2024년도 사업은 그 기존의 44개 사업을 17개 사업으로 단순화하고자 합니다. 이 단순화함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통폐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사업이 통합되면서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게, 그러니까 즉 기존에 할 수 있었던 지원의 영역은 그대로 수용하되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지원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특성에 따른 재구조화이고요. 지원 사업을 크게 창작 영역과 정책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지원 사업의 내용 확장입니다. 기존의 창작자 중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의 주체들이 지원 사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 예술 현장 자율성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창작 주체 사업이 새로 생겨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존에도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단연간 지원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기존에 생겨났던 단연간 지원 사업들도 모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인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의 경우에도 어떤 작품을 단연에 걸쳐 발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이 창작 주체 사업은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고
창작 주체,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은 그냥 단순하게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 역량 강화처럼 현장에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사업 운영 방침 강화로 지원사업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아무래도 지원사업이 선정됐을 때 선정 결과의 수용도는 매년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의 심의위원 후보단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되는 후보단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좀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심의에서 불공정하거나 불성실한 일이 발생하면 심의원 후보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뭐 저작권이나 다중선정 같이 아무래도 문예진기념사업에 선정이 된다는 것은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공연술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이제 공고가 나게 되면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될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의무 불공실에 대한 제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이 미정산 또는 미반납 아니면 부정수급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자격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공식 미행이나 불성실 공시, 부정수급 한수 명령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심의의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대다수의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선정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건수 제한은 없었고요. 총액에 대한 제한만 있었는데 총 3건까지를 다중선정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창작 주체의 경우에는 단연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 산실은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역시 청년에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는 그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사업 구조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공연 분야는 창작 영역에 해당이 될 거고요. 창작 영역에 기존에 2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23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합을 할 예정이고요. 정책 영역은 국제교류, 일자리, 청년예술가, 향유사업처럼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정책 영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정책 영역에는 올해 기준 총 21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통합되는 과정에서 8개 사업으로 합쳐지고 창작 영역에서는 가장 핵심은 예술가의 자율성입니다. 예술 현장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예술의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정책 영역은 각각의 목적에 맞는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모사업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연예술 분야의 지원 사업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창작실험 활동 지원, 사전제작 활동 지원, 올해의 신작, 지속연주 지원, 비평활성화 지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민간공연장 지원,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은 장르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이 사업들을 크게 세 가지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작의 과정입니다. 창작의 과정은 작품 발표 등에 대한 지원 조건과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 대상과 활동 내용을 수용한다. 이 의미는 발표 전까지의 모든 과정, 창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그 창작의 아이디어가 성숙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창작 산실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창작 산실은 기존에 알고 계신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사업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하고 계신 작품의 발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게 창작 산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창작 주체입니다. 창작 주체는 프로젝트 성과가 입증된 핵심 예술가를 단연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원 신청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기획안이 중심이 되는데 이 창작 주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각 분야, 그 현장에서 인정받은 경력이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미 현장에서 역량을 입증받은 창작 주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창작 주체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 영역은 지난주 금요일에 공청회가 있었고요. 국제교류, 예술 인력, 청년 예술가 향유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도록 하고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난주 공청회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공연 예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장르가 다 포함되는 창작의 과정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년도 사업이죠. 22년도 사업까지는 각각의 장르별 사업 안에 뭔가 준비의 형태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별도의 트랙처럼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창작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요. 올해는 장르 상관없이 통합 장르로 창작의 과정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창작자의 한정이었습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발표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통합되는 창작의 과정에서는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뭐 기획자, 스텝, 뭐 드라마 트루고 다양한 예술 현장의 주체들이 창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픈트랙 형태의 지원 사업으로 영역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심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유형별로 지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지원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나눠서 정액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유형 1은 쉽게 말씀드리면 리서치입니다. 사전 조사에 해당하는 리서치 유형은 500만 원 그리고 뭔가 실제로 무대에 올리는 그런 쇼케이스가 아닌 그냥 공연 그 아이디어를 사전 제작 워크숍 그러니까 아이디어 초기 구현 등으로 구현하는 형태는 1000만 원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정액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문이 올라가 있고 공고문의 초안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이 창작의 과정 관련해서 주셨던 주요 의견입니다. 그 내용적 지원 대상 확대, 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의 소모 야기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액의 사업들은 정상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없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는 문예지능 기금의 관리 주체이고 이 기금은 보조금법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라는 이 법과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로서의 저희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보조금 정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저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나름을 도움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집행하시는 부분은 의무사항이고 저희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제 장르 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창작의 과정은 통합 장르 형태로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 공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창작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업이지 각 장르 적합성이 중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 장르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올해 지금 지원 사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술 현장의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했었던 창작의 과정의 각 장르별 지원 규모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특정 분야로 이제 편중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통합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작년의 지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말씀을 두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이제 공연 분야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의 예산 규모입니다.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또 이제 보조금이나 뭐 뉴스에서 R&D 같은 분야 예산 그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보조금 사업 관련돼서는 뭐 문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예산이 삭감되는 기조입니다. 정부 아니긴 합니다만 문예지능 기금도 큰 틀에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 지원금의 규모만 놓고 따지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희가 예술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만 놓고 따지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에서 815억 규모였다면 내년도에는 한 747억 정도 규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 좀 안 되는 규모의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뭐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공공예술이나 예술과 기술처럼
내년도 다 말 공모를 할수 있는 없는 분야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예술 현장에 되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오늘 이제 설명이 될 공연 예술 분야는 전년 대비 유의미한 규모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전 분야 공통인 창작의 과정을 제외하고 오늘 설명드릴 창작 산실과 창작 주체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약 50억 이상의 증액이 있었고요. 또 특히 창작 산실의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공모에서는 전년보다는 큰 규모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이제 연말에 국회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그 공청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구조 개편과 이러한 예산 규모와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구조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부터 진행이 되어왔던 부분이고 이 예산안은 최근에서야 저희가 이제 그 정부안을 통보받은 게 지지난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지금 그 공고안의 초안을 올려드린 시점이 예산안 통보보다 이미 이전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예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했었고 예산안의 규모는 그 다음의 수순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창작 산실과 관련해서 홍승욱 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 말까지는 공연예술 부장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극장 운영 부장으로 일을 하게 된 홍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예술 창작 산실 올해 신작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작의 과정이나 창작 주체형 사업들은 전년 대비 사업의 전개 과정이나 좀 예산의 규모라든가 뭐 진행 과정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어서 좀 달라진 점들을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창작 산실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년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사안이어서 사업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월성, 실험성이 공존하는 공연예술 분야의 우수한 신작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의 회계 연도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대상 분야는 공연예술에 있어서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예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대상은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 분야는 예술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요.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는 그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술 단체와 개인이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입니다. 방금 저희 지원 총괄부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23년도에 창작 산실 올해 신작 예산은 약한 39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저희 올해 신작 예산들이 좀한 1.6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61억 8천여만 원을 갖고 실현 심의 단계부터 그다음에 본 공연까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업 구조를 보시면 창작 산실은 예술위원회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체를 지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작품을 우수한 신작 작품을 지원한다는 개념 하에서 이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심의가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공모가 시작이 되면 11월, 12월 한 2개월간에 걸쳐서 서류 심사와 그 다음에 2차 인터뷰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 후에 이제 실현 심의에 선정된 단체, 그러니까 본 공연의 과정에 있는 단체에게는 3차 실현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3월에서 5월이 진행이 되는데 발표 이후에 1월, 2월에 저희가 실현 심의에 필요한 그 제작 비용을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극, 무용, 음악, 창작 오페라, 전통 예술 분야는 각 한 개 작품별 2,50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창작 뮤지컬은 아무래도 부가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현 심의가 5월에 끝이 나서 발표가 되어지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가서 12월 정도까지 거의 작품의 연습 과정들을 마치고요. 1월부터 2월까지 저희 연극 무용 분야는 저희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장르는 해당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공연장들을 직접 대관을 하셔서 그렇게 공연을 올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작산실 올해 신작 같은 경우는 일반 작품 제작 지원 사업과는 달리 저희 예술위가 한 15년, 내년이 15년이 되는데요. 15년 동안 상당히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술 단체 작품과 예술위가 함께 간접 지원의 그런 지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홍보 브랜드라든가 네이버 TV 녹화 중계 또는 CGV와 함께하는 아르코 라이브 등 이런 간접 지원 사업들이 차년도 5월에서 7월까지 진행되는 상당히 신작이지만 긴 호흡을 갖고 그렇게 지원되는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공연의 경우들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작품 제작별로 최대 지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연극은 최대 2억, 창작 뮤지컬은 최대 2억 5천, 그리고 무용, 음악, 전통예술도 최대 1억, 창작 오페라는 최대 2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아폼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공모 요강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창작 뮤지컬 분야는 외부 극장을 대관하는 경우 본공연 기간을 1, 2월에서 11월에서 4월까지 좀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작산실 사업들은 좀 브랜드 사업들이어서 신작들이 1월, 2월을 중심으로 발표된다라는 그런 어떤 동일한 어떤 사업 기간과 목적, 방법, 방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개월은 차년도 1, 2월에 시작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좀 균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창작 뮤지컬 분야는 좀 그 공연 회차를 많이 늘려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3월, 4월까지 진행되는 회차들은 추가 회차 배치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본 공모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극작가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연예술 공모 사업의 지속 유지를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본 사업은 민간영상 보조가 아니라 포상금의 형태로 작가의 결과물을 갖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산의 절차가 없는 사업들이어서 지금 현재 또 창작 산실이 저희 아르코 예술극장으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봄작가 겨울무대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과 함께 좀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유형들을 만들어 보고자 사업 정비를 거쳐서 23년 12월 중에 별도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예정하기로는 1월 정도에 공모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고 심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한 6월 정도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 예산 규모도 연극 1억, 그리고 뮤지컬 1억, 그리고 창작 오페라도 1억 공이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음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창작의 과정 사전 연구와 사전 제작의 유형들은, 그리고 또 지속 연주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 방법들을 문의를 주셨는데요. 본 사업들은 사전 연구와 사전 제작 유형은 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 연주 지원 사업은 잠시 후에 발표드릴 공연예술 창작 주체 사업을 통해서 지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창작산실 올해 신작에 대한 사업 안들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좀 변경 내용이 많습니다. 그 창작 주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연예술부장의 강병주 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장 강병주입니다. 그럼 공연예술 분야 창작 주체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작 주체 공모 사업이 현행과 달라지는 그 점은 크게 지금 기존의 다섯 가지 유형, 즉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지속 연주 지원,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그리고 민간 소공연장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이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이라는 한 유형의 사업으로 통폐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사업 모두 이제 단년간 지원이었고,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이 3년간, 즉 단년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기존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3년간 지원의 형태로 단년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가장 큰 그 전환 개편 사항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3개년 지원을 통해서 공연예술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큰 취지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3개년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의 실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지원 유형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통폐합되는 관계로 축제 개최라든가 공연장 운영이라든가 기존의 창작 산실로 발표되었던 신작에 대한 레퍼토리 공연 지원, 기타 공연 제작 및 발표, 공연 비평 등 다양한 유형의 모든 창작 활동에 대한 사업 유형들을 다 포괄하여 지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기존의 문화예술 지원기관, 이를테면 저희 예술위원회나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들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래서 수행한 이력이 3회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모에 신청하는 단체 명의로 적어도 5개년 이상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개인이나 공연 대행사 그리고 국공립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 사업에는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공연장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연장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연장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3개년 동안 공연장 안전검사를 필한 그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공연장의 대관 정보가 공시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유형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창작 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자격은 공연 제작이나 축제 운영 또는 공연 비평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 볼 수 있겠고요. 창작 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 주체로는 민간이 설립한 공연장을 임차 또는 소유해서 운영하는 민간 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공모 예산이 196억 원으로 지금 정부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6억 원을 한 번에 다 뽑게 되면 2000년도, 3000년도에 신규 단체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3분의 1씩만 신규 단체를 공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규모가 6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작 주체 지원 예산이 세부적으로는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과 그리고 공연장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이 5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연간 공모 예산이 140억이 되고요.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5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3분의 1씩 쪼개서 매년 이제 신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매년 48억 6천만 원을 공모하게 되고요.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6억 6천만 원을 신규 단체로 공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196억 원을 다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공모하고 남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이 1차년도에 약 130억 6천만 원이 남게 되고 2차년도에 65억 3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즉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는 중장기 창작 지원 단체 지원 예산이 66억 원입니다. 이 여기에는 이제 선배정을 해야 되고 또 장르 대표 공연 예술제 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동안 그 운영을 약속해서 선배정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선배정되고 남는 순수 잔여 예산은 2025년도의 경우 55억 원이 되고 2025년도의 경우 5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이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3개년 지원 사업이 아닌 단연도 지원 사업으로 과도기적으로 병행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그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하시는 사업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규모도 또 각양각색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원 선정하는 지원금 규모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밴드 1에 보시면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뽑을 수 있는 그 선정 건수가 단체 사업 경우 50건 내외이고요.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25건 내외입니다. 그래서 합계 75건 내외가 예상이 되고 밴드 2에 보시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그리고 밴드 3에 보시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이 밴드 2와 밴드 3에는 각각 단체 지원을 5건 그리고 3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고 공간 지원도 마찬가지로 5건 내외, 3건 내외 이렇게 지원할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합 밴드 1부터 밴드 3까지 총 90건 내외의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년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첫 해 모든 이제 지원 예산을 신규 단체로 선정해버리면 2000년도, 3000년도에 신규 단체를 뽑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신규 단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잔여 예산은 기존에 선배정된 사업계 먼저 배정을 하고 남는 예산으로 단연 지원 사업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병행해서 선발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 접수를 받게 되고요. 지원 심의를 12월까지 마친 후에 12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단연간 지원으로 집중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선정된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고 또 그 3개년 동안 계획했던 사업을 완수하는 그런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경에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매년 이 사업을 중간중간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차수 그러니까 2차년도, 3차년도에 사업 수행할 때 심각한 뭐 하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평가 결과를 지원금 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또한 그 단체들의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 공유회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청회 전에 그 각 분야별로 현장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처음에 많이 주셨던 의견들이 5년 이상의 활동 이력과 3건 이상의 지원 사업 수행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서 진입 장벽을 만드는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비단 공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내용의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작 주체 지원 사업의 응모 자격에 대해서는 지금
전 분야 공통으로 이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체 지원 사업이 공연 현장에서 이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지금까지 이제 수행한 여러 사업들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단체들을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제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이 사업의 운영에 어떤 그 근본적인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 두 번째 의견으로 지역이나 청년 등의 이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쿼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예산을 어떤 인위적인 기준으로 쿼터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 접수 결과를 집계해서 그 집계된 신청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 장르별 그리고 사업 유형별 그리고 지역으로 친다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예산을 선배정할 겁니다. 그 선배정한 예산으로 지원 심의를 거쳐서 그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각각의 이제 사업들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책 영역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 대상의 사업은 이쪽 영역의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질의 의견 중에 개인과 단체가 같이 경합하는 것은 개인한테 너무 불리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공연예술 창작 주체 지원 사업에는 개인이 응모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인 공연예술가라도 반드시 이제 사업자를 개설하고 단체 명의로 그 사업자 명의로 지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보조 사업자와 자연인 개인이 혼동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다음에 보조 사업의 연속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연예술 창작지체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